안녕하세요, 앨런입니다. 여러분들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? 날씨가 여름으로 껑충 뛰나 싶었더니 또 주말에 약간 쌀쌀하고 왔다 갔다 하네요.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주말에 사진 찍을 기회가 조금 있었는데요. 이번 주말에는 날이 그래도 약간 쌀쌀해서 그런지 하늘이 꼭 가을 하늘처럼 푸른색이더라고요. 약간 황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하늘색만큼은 이 푸른색을 띄어서 주말원을 들고 야외 사진을 좀 찍어보았습니다. 제가 주말원은 아마 여러분들이 라이카 카메라를 사용하신다면 꼭 한 번쯤은 그 빌려서 사용해 보시거나 혹은 좀 무리를 하셔서라도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요. 아마 그 최근에 뭐 중마론이라고 이 7장인에서 나온 그 주마론의 약간 모방품도 있지만 주마론의 어떤 그 해상력과 그 다음에 묘한 그런 느낌은 참 따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마론 현행 렌즈, 올드 렌즈는 제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요. 주마론 올드 렌즈 물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사용해 본 렌즈 기준으로 주마론 현행 렌즈를 꼭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사실 주마론 렌즈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영상을 찍은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디스크립션 영역에 그 주마론 영상을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오늘 이제 드릴 내용은 그 주마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보다 제가 주마론을 찍는 법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. 뭐 사실 별거는 아니고요. 주마론은 그 5.6의 최대 개방에서 묘하게 비네팅이 생기거든요. 특히 맑은 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약간 마이너스 1이나 혹은 뭐 극단적으로 거의 마이너스 2스탑 정도 어둡게 찍을 때 이런 비네팅이 좀 더 극대화돼서 표현되는데 나중에 후보정할 때 그 비네팅 부분은 그대로 두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건물이나 아니면 뭐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나 이런 피사체만 살짝만 노출을 올려주면 나중에 후보정으로 비네팅을 만들 때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독특한 느낌을 즐길 수 있어서 그 5.6으로 한번 주마론을 즐겨보시라는 이야기를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그 영상은 제가 DJI의 그 오즈모 파켓이라고 하는 그 포토블 그 짐벌 일체형 그 브이로그 카메라를 들고 수원에 있는 그 뭐 어떤 성곽을 찍으면서 제가 주마론으로 사진을 찍고 또 걸어 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한 거에 한 브이로그 영상을 편집한 걸 보여드릴 텐데요.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주마론 그 모든 사진이 제가 5.6에서 개방해서 찍었거든요. 주마론의 느낌이 이렇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은 뭐 길진 않은데요. 영상에 이제 사진 장르를 모두 첨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여러분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? 굉장히 그 5.6의 그 비네팅 느낌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주로 제가 가로보다는 세로 사진을 찍은 게 많아서 HD 비율로 그 세로 사진의 그 주말원의 느낌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참고로 그 전날 제가 이제 어제 전날 토요일 날 찍은 사진을 추가로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. 주말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상황이더라도 빛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재미가 달라집니다. 참고로 지금 사진은 노출을 그 어느 정도 적정 노출로 해서 건물이 다 전반적으로 보이도록 찍은 거고요. 또 다음은 그 마이너스 이스탑으로 찍어서 건물을 완전히 그 어둠으로 제가 밀어넣고 빛이 닿는 부분만 그 밝게 후보정으로 살짝 올려준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이 좋으신가요? 첫 번째 사진, 적정 노출. 두 번째 사진, 일부만 그 빛이 닿는 부분만 강조한 사진. 저는 사실 후자가 더 좋거든요. 그래서 후자의 사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앤 화이트로도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. 통상적으로 제가 라이카 모노크롬을 가지고 사진을 찍은 뒤로는 라이카 M10으로 찍은 사진을 흑백변을 잘 하진 않는데요. 이날 모노크롬을 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흑백으로도 한번 해봤습니다. 이렇게 그 빛과 그림자의 대조를 크게 만드는 사실은 흑백이 더잘 어울리는데요. 주말호는 이런 사진을 찍을 때도 상당히 그 맛나게 표현을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말원을 이미 갖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시다면 최대 개방 5.6에서만 한번 그 즐겨보시라고 권장을 드려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얼마 전부터 그 영상에 그 여러 가지 음원들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. 제가 이제 스폰서를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영상 스폰서를 받아서 음원과 영상 그리고 특수 효과들을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음원에 대해서는 제 Artlist라고 하는 사이트에 제가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. 여기에는 음원이 그 다양한 그 무드라든지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음원을 정하기도 하고 또는 뭐 기타 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인스트루먼트에 따라서 음원을 정할 수도 있고 또 음원의 그 비디오의 길이에 따라서 음원을 정할 수도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그 영상에 맞게 추가함으로써 굉장히 이 영상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제 영상이 그 엔터테인먼트 기능보다는 어떤 정보 전달이나 아니면은 뭐 라이카 기어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사진의 테크닉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뭐썩 재밌지는 않는데요. 그래도 그 지름신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히 챙겨봐 주시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그 지루함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음원을 사용하면 상당히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 후원을 받고 있는 거는 그 아트 그리드라고 하는 건데요.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사진도 스탁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비디오 스탁 프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상황에 맞는 비디오를 제가 그 영상에 넣으면은 제가 직접 찍지 못하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도 충분히 영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좀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. 워낙 그 고퀄리티로 되어 있는 그 비디오 프리즈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찍지 않은 티가 확 나서 좀 이질감이 들기도 하는데 최대한 그뭐 영상에 조금 장래가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스탁 프리즈를 제가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후원을 받고 있는 게 모션 어레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. 모션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이널 컷 프로로 지금 그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때
장면 전환이나 특수 효과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특수 효과 라이브러리 혹은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후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제 영상에 예전에는 그냥 플레인하게 제가 그 데스크에서 이렇게 찍어서 그냥 그걸 컷 편집하고 끝냈는데 이제 음악을 넣거나 아니면은 그 Arctic Grid에서 좀 고퀄리티의 그 비디오 푸티지를 통해서 장면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장면 전환, 트랜지션이나 이런 걸 할 때 지금 보이듯이 뭔가 특수효과, 뭐 필름 효과라든지 그런 특수효과들을 넣거나 그런 것들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. 뭐 이런 효과들은 실력 좋으신 분들은 직접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영상보다는 사진이 메인이라 잘 만들어진 이런 효과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돈을 내고 서브스크라이브를 할 즈음에 이 고맙게도 업체 측에서 먼저 스폰서를 해주셔서 고맙게도 매 비디오마다 지금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영상을 주로 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사이트들을 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매 제 비디오 영상마다 그 각각의 솔루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링크를 추가로 넣어드릴 예정이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